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한국은 근로자의 날 이래서 대부분의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오늘은 다 휴식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토요일, 일요일이 있어서 한국에서는 황금 연휴라고 또 부르기도 하네요. 기온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벌써 한국은 여름이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굉장히 지금 더운 날씨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리액션을 할 비디오는 특히 중국 구독자분들이 진짜 많은 요청을 주신 비디오예요. 아마 소식이 빠르신 분들은 이 빅뉴스를 알고 계시겠지만 하이어브라더스가 새로운 레이블이 청두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를 세웠죠. 어떤 구독자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청두 코퍼레이션은 한국의 AOMG 같은 레이블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청두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인터내셔널한 음악들을 선보이면서 뭔가 세계 진출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ADA 라이징과의 계약은 어떻게 될지, 뭐 하이어브라더스로서의 계약이 ADA 라이징과는 계속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 외에 하이어브라더스가 이렇게 새로운 래퍼들을 서포트하고 발굴해내는 것은 이 청두 코퍼레이션에서 하는 것 같은, 그냥 제 추측은 그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래퍼들과 계약을 한 거겠죠? 여기 사이퍼에 등장하는 래퍼를 보니까 그런 추론이 들었습니다. 하이어브라더스를 제외하고 한 명의 래퍼 빼고는 사실 다 모르는 래퍼들이에요. 제가 여기 출연한 래퍼들 보면 뭐 ATM, 타이, 슬리피캣, 왕이타이, 브리호, DDG 이런 래퍼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유튜브 상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거는 이 타이라는 래퍼입니다. 예전에 이 타이라는 래퍼의 뮤직비디오에 하이어브라더스가 피처링한 거를 제가 우연하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래퍼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어찌됐든 저도 하이어브라더스 타이를 제외한 나머지 래퍼들의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시작을 알리는, 레이블 출범의 시작을 알린 이 사이퍼를 보면서 그들이 누군지 저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DC 청두 코퍼레이션 사이퍼 2020 리액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7분이나 되는 굉장히 긴 곡이에요. 가사도 해석을 해봤는데 대부분 다 어떤 성공을 위해서 자수성가 이런 거를 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가사들이었어요. 확실히 마시웨이는 옷을 참 잘 입어요. 랩도 감각이 있지만 패션도 트렌드를 잘 아는 것 같아요. 댕디앙고? 덩디앙고?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어쨌든 보죠. 아우 타이트하다. 류신 이 래퍼 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네스티한 느낌이 있어요. 오
어? 내가 갖고 있는 신발 신고 있다. 덩크로우 블랙 티파니 신고 있네요. 오우. 어, 릴신 좋았어, 릴신. 멜로. 어, 덩크로우 시라큐스 신었어. 저 신발도 제가 갖고 있는 신발이에요. 참 좋은 신발이죠. 오. 오비오. 패션 좋네요. 스톤 아일랜드도 있고. 노노는 솔로 앨범 나온 후에 느낌이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각성한 것 같아. 멋있어요. 처음에 마스웨이만 돋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야. 노노도 굉장히 많이 돋보여요. 타이다. 이 래퍼가 타이 그 래퍼이겠죠? 야, 아, 사이키 벌써 되게 좋은데? 아, 패션도 완전 하이피스트고. 오, 엔솔지? 다들 사이퍼 할 때 블랙 계열의 컬러들을 맞춰 입고 사이퍼 찍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통일감 있잖아. 슬리피 캣. 어, 톤 되게 좋아. 러한 느낌인데 약간 스눕독의 바이브도 갖고 있는. 오, 맹지. 다들 랩을 되게 잘하네요. 잘하니까 계약을 했겠지. 왕이 타이. 아, 너무 잘하는데 다들. 스프링 투팍 티셔츠 입었다. 저거 이쁘죠? 오.
오, 되게 멋있는데? 래퍼들이? 일단은 전반적인 바이브는 진짜 다들 이런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약간 열혈, 다들 되게 태기가 뭔가 다들 마음 안에 불이 막 화염이 엄청 다 들어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다들 래퍼들이 폭발하는 에너지 같은 게 엄청 느껴져서 되게 좋았어요. 잘하는 래퍼들이 정말 많네요. 마지막에 했던 왕이타이? 그 래퍼도 되게 좋았고, 초반에 했었던 릴신? 네, 그 래퍼의 벌스도 되게 좋았어요. 하이어브라더스는 논외로 할게요. 다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잠시만요, 한 명이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앤서제이 이 래퍼도 괜찮았어. 그리고 슬리피캣 가사 생각 안 하고 그냥 외국인의 입장에서 랩플로우 끝내준다, 미쳤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릴신, 앤서제이, 슬리피캣,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왕이타이, 그렇게 4명 굉장히 좀 저는 스킬풀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취향은 랩플로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벌스에서 단조로움보다는 다채롭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영상은 사이퍼기 때문에 자신의 주어진 시간 그리고 분량에서 얼마만큼의 임팩트를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취향은 그렇게 4명의 래퍼 정도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이어브라더스는 이미 잘하는 래퍼들이기 때문에,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들은 논외로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저의 취향에 따른 그냥 선택인 거지 뭐 다른 래퍼들이 랩을 못한다? 아닙니다. 다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엄청 다 타이트하기 때문에 뭐 누가 더 좋고 이런 거는 거의 뭐 취향 차이로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되게 멋있는 행보를 하이어브라더스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성공을 또 후배 아티스트들, 자신의 이제 청두를 배경으로 하는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서포트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좋은 일이죠. 그래서 한국의 AOMG의 CEO 제이팍 같은 경우도 사람들한테 많은 박수를 받는 게 자신이 얻은 축적한 인기와 부를 또 후배 아티스트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또 열심히 레이블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힙합 레이블이 AOMG가 되었듯이, 저도 하이어브라더스도 워낙 뭐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있고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이 CDC, 청두 코퍼레이션이 잘 되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구독자들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중국은 힙합의 인기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관심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힙합의 뜨거운 관심을 겪어봤던 이웃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힙합이 뭐 날아갈 것 없이 좀 많은 사람들이 듣고 좀 더 열광하는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이렇게 아시아 힙합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십시오.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